송현씨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실러버 여러분 안녕, 송현씨입니다. 여러분들께 풀페이스 마스크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영상으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그동안 저도 꾸준히 사용하면서 더 느낀 점도 있었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오랜만에 풀페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풀페이스 마스크의 모든 것! 3, 2, 1. 오래된 우리 실러버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풀페이스 마스크를 이탈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오션 리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잔리 CD랑 둘이서 부부 홍보대사를 맡고 있죠. 이탈리아 본사에서 임명을 해주신 홍보대사입니다. 일단 풀페이스 마스크 장점 그리고 단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 있죠? 풀페는 이퀄라이징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요. 풀페가 물론 우리가 돈 내면 살 수 있는 장비이지만 드라이슈트처럼 반드시 교육을 받고 사용을 해야만 하는 장비입니다. 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페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호흡기 호스를 연결하는 곳이에요. 이게 호흡기 호스인데 일반적인 호스랑 다르게 여기 풀페 커넥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면 창이 되게 넓죠. 그래서 시야가 정말 넓고 편하고요. 아마 일반 마스크 쓰시다 풀페 쓰면 아 진짜 바다가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넓었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호흡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코까지 다 가려져 있죠. 입으로 숨 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육상에서랑 똑같이 코로 숨을 쉬시면 돼요. 입으로 이렇게 호흡기를 물고 숨을 쉬게 되면 이 압축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마르다는 느낌을 아마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입으로 부는 호흡기로 다이빙하고 나면 정말 굉장히 갈증이 많이 났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또 물을 그 전에 시원하게 많이 못 마시고 이런 게 막 겹겹이 쌓여서 힘들었거든요. 풀페를 쓰게 되면 코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목 안에 건조함이 하나도 없다는 점, 정말 숨쉬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일반 마스크는 또 김서림과의 전쟁이죠. 매번 다이빙 전에 이제 김서림 방지 용액을 뿌리거나 아니면 침을 뱉거나 해서 김서림 안 생기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풀펜 김서림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안에 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김서림이 생기면 이게 그냥 호흡기 퍼지 버튼이에요. 2단계 퍼지 버튼. 이거 쭉 눌러주면 쫙 물도 빠지고 쫙 김서림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픈워터 때 많은 교육생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마스크 물 빼기를요. 마스크 물 빼다 보면 막 코에 물도 들어가고 막 물 먹기도 하고 막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풀펜은 마스크 물 빼기를 할 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퍼지만 누르면 알아서 싹 물이 빠진다는 거. 이런 게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 보면 포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송수신기를 달아서 나랑 같이 풀페이스 마스크를 쓴 다른 동료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자유로워요. 만약에 송수신기가 없어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거 쓴 채로 얘기하면 웬만한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뭐 고프로라든지 내가 들고 있는 카메라에 이 풀페 쓴 채로 막 말을 하면 그게 카메라에 굉장히 좀 숨이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에도 홈이 있어서 여기에 고프로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부가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도 편한 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 액세서리를 부착하게 되면 안 그래도 마스크가 꽤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저는 종종 고프로를 여기 채우고 제가 이제 드는 카메라를 또 들고 그래요. 뒤를 보시면 풀펜은 머리, 귀 부분, 그리고 턱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점 방식이죠. 그래서 고무밴드가 엄청 튼튼해요. 헬멧처럼 뒤에 쫙 쓰는 거기 때문에 앞사람의 핀에 맞는다거나 해서 이 마스크가 벗겨지고 날아가고 이럴 위험이 전혀 없다는 거, 굉장히 안전한 시스템이죠. 이런 게 장점입니다. 또 장점이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장점인데요. 얼굴에 물이 닿지 않는다는 게 보온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예전과 똑같은 미리수의 슈트를
입어도 얼굴이 가려지고 여기에 물이 안 통하니까 정말 추위를 느끼는 게 확 감소하더라고요. 예전에 잔니 CD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CDTC 코스 디렉터가 되는 트레이닝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그때 잠깐 시간이 나서 전부 다 CD 지원자분들이시죠. CD 선생님이 될 분들이랑 같이 펀다이빙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수온이 27도, 28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CDTC 트레이닝도 굉장히 이론이나 이런 발표가 많고요. 수영장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강사 시험에 몇 배로 힘든데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고 거기가 더운 나라였기 때문에 다들 가장 얇은 슈트 뭐 2mm, 3mm 이런 거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들 추워하셨는데 저랑 남편은 춥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추위를 너무 심하게 타는 사람이거든요. 추우면 약간 넋이 나가는 스타일인데 추위가 안 느껴져서 그때 제가 풀패를 사용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아 이게 풀패가 진짜 다르구나 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 그리고 이 풀패를 쓰면 얼굴에 바닷물이 안 닿잖아요. 물론 다이빙이 끝나고 벗으면 머리가 젖었으니까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바닷물 뭐 손에 묻은 바닷물 이런 거 묻겠지만 그래도 계속 4, 50분 내내 바닷물에 피부가 노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피부 보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너무나 좋은 장비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만약에 레스큐 과정 하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구조자와 조난자를 나누어서 수 중에서 의식을 잃은 조난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훈련도 하게 돼요. 그때 우리 뭐 해요? 기억나세요? 내가 그 사람 조난자 뒤에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턱을 위로 올린 채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서 수면까지 데리고 올라오죠. 그건 왜 그러냐, 호흡기가 물에서 빠져버리면 이제 물을 마셔서 익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풀패를 딱 쓰고 있다 순간적으로 무언가 때문에 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정말 안전하다는 거죠. 익사의 위험이 전혀 없다. 여기 안쪽으로는 물이 들어오질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태국의 어린 소년 축구단원들이 동굴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서 동굴이 막 다 막히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거의 실화랑 똑같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서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해외 유명한 케이브 다이버들이 모여서 이 친구들 구출 작전을 세워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다이빙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굴 상황이 시야도 안 나오고 케이브 훈련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다 릴을 쳐서 그 릴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 굉장히 지나다니기도 협소하고 시야도 너무 안 나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케이브 다이빙을 위한 곳도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은 생각한 게 아이들에게 풀패를 씌운 다음에 애들을 마취 주사를 놔서 재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막 윤리적으로 맞냐 막 이런 논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구조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방법을 밝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탁월한 선택이었던 거죠. 왜냐면 이 아가들이 다이빙을 원래 잘하는 친구들도 아닌데다가 처음 배워서 두려운데 그냥 호흡기를 물고 가다가 갑자기 패닉에 빠져서 이걸 놓친다거나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친다거나 하면 구조를 하러 갔던 어른들도 아이들도 무사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풀패를 딱 씌우고 애들을 재워버리니까 사람이 자는 중에도 숨을 쉬잖아요. 이걸 딱 쓰고 있으니까 애들 이렇게 딱 엎어졌을 때 위에 버블 제대로 올라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장비다. 아주 좋은 장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 일단 엄청 용적률이 크죠? 우리 다이빙 마스크는 여기만 딱 가리면 되는데 여기는 여기 전체가 다 공기로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숨 쉴 때마다 아무래도 기체 소모량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다이빙을 가도 막 저 막 폐 없는 여자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공기가 많이 남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살짝 신경을 좀 쓰게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풀패 전용 후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용 후드가 없어서 저는 제 후드 위에다 이걸 쓰면 당연히 밀착이 안 돼서 이게 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날 후드가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여기까지 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마찰되게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유격이 생기고 얼굴 주변으로 손실되는 기체가 많았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후드를 똑바로 쓴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으면 절대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 유실도 거의 없고, 이제서야 제가 최근에 들어서야 아, 풀패를 진짜 편하게 쓰는 방법이 이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후드를 어설프게 쓰니까 좀 후드가 울퉁불퉁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고, 오히려 내 얼굴에 굴곡이 있으니까 이게 얼굴에 밀착이 잘 안 돼서 이런 데로 이제 기체가 좀 새면서 이 기체 유실을 막으려고 막 더 땡기다 보니까 오히려 얼굴이 쪼이고 좀 힘든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후드를 똑바로 쓰고 그냥 그 위에 딱 쓰니까 절대 물 안 들어오고 저한테 딱 맞게 되고 막 쪼일 이유도 없고 기체 소모도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쓰면 된다는 거. 하지만 아마도 입으로 물고 숨쉬는 일반 호흡기보다는 확실히 기체 소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엄청 크죠? 얘는 귀한 장비라서 일반 다이빙 짐 싸는 캐리어에 막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핸드 캐리 하는데 위에다가 내놓고 다니는데, 여행 갈 때 짐이 더 늘어난다는 거, 그게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 페이스 마스크는 본인이 아주 숙련이 잘 됐고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풀패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조금 다이빙을 할 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말은 내가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남한테 도움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원래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낯선 장비를 도와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퀄라이징 어떻게 해요를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자, 짜잔, 안을 볼까요? 보면 지금 여기 안에 하얀 거 두 개 있죠? 이게 코 이렇게 막아주는 용도예요. 그럼 평소에 이게 이렇게 막혀있으면 숨을 못 쉬겠죠? 평소에 쓸 때는 이 정도에 와 있어요, 얘가. 그리고 여기 딱 닿지도 않아요. 살짝 떨어져서 달랑말랑 하는 정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 있다가 내가 이퀄라이징이 필요할 때 턱으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가 이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올리면서 살짝 눌러주는 거죠. 사실 저는 BTB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귀 안에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손을 안 쓰고 이퀄라이징을 하는 정말 신이 주신 감사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 평소에 이거 손을 잡고 이퀄 할 때 좀 힘이 들었다고 했던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이 풀패 이퀄이 자기 훨씬 편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 아무리 해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풀패를 처음에 사면 이게 사람마다 코가 나와 있는 이 높이랑 또 이 각도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는 돌리면은 넓어지고 줄여지고 해요. 이건 제가 지금 맞춰놓은 거라 안 맞을게요. 옆으로도 넓어지고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코가 더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이 있고 코가 더 납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막대가 들어있거든요. 이 막대가 되게 다양한 종류로 들어있어서 본인이 선택해서 쓸 수 있어요, 내 높이에 맞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사면 강사님이랑 같이 맞춰보면서 나한테 가장 이퀄라이징 하기 최적의 막대와 넓이 이런 각도를 맞추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풀패를 그냥 사서 대충 쓰지 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 오픈워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뭐예요? 바로 기체 고갈 훈련이죠. 나 기체 없어요 하면 어디가 와서 내 예비 호흡기 물려주고 나도 물려줄 줄 알고 이런 걸 배우는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이거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호흡기잖아요. 만약에 내가 기체가 고갈됐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대방이 만약에 풀패 마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상대방의 보조 호흡기인데 여기서 이거를 탕 빼면 이걸로 바로 이 사람한테 꽂아줄 수 있어요. 여기다 꽂아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꼽는 게 처음에 오픈워터 훈련에서 이제 BCD랑 BCD 호스 연결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거 물속에서 하면 이제 BCD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이거 이렇게 쓰고 있으면 내가 이거 낄 때 그냥 감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 많이 안 하면 수중에서 이거 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기가 고갈된 상황이야, 막 껄떡껄떡 넘어가, 근데 상대 버디가 풀패를 쓰는 친구라서 이걸 갖고 와서 꽂아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미숙해서 이거 몇 번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나는 못하겠고 이러면 되게 패닉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훈련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풀패 쓴 사람이 아니야, 풀패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꽂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떡해요? 이거 벗어야겠죠. 벗어서 남의 거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벗는다는 거는 동시에 마스크와 호흡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마 그 호흡기가 입에서 빠지는 거, 마스크를 벗었다 쓰는 거,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마스크랑 호흡기가 동시에 없어지는 경험은 아마 뭐 택다이빙 교육받지 않은 이상은 별로 해볼 일이 없으셨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무섭습니다. 저는 물론 수영장에서 교육받을 때 이거 훈련을 했지만 실전에서 바다에서 풀패 벗어본 적 있어요. 세 번이나 있어요. 왜 그랬냐면 다 사연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풀패 오션리프에서 여기 안에 띄우는 라이트가 나왔어요, 새로. 근데 그 라이트가 뭔가 딸깍하고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 고무 안에 유격이 딱 맞게 돼 있어서 여기에 딱 제대로 넣으면 맞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제대로 안 꼽거나 아니면 두 개씩 있잖아요, 각 지점별로 고무 밴드가. 근데 이거를 딱 똑같이 당기지 않고 한쪽만 느슨하면 이게 안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툭 떨어져서 라이트가 막 여기 걸려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내 시야가 막 가리잖아요, 라이트가 날 이렇게 가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벗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송수신기를 여기 달고 있었는데 이제 송수신기가 살짝 미스가 있어서 얘가 뭔가 버튼을 눌렀을 때만 안에서 기계음이 나요. 뭐 채널 1, 채널 2 이런 게 나고 삐빅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수압이랑 딱 잘못 맞았던지 접선이 잘못됐던지. 그래서 이게 다이빙하는 내내 약간 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벗어야겠다 해서 한번 벗은 적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코로나 동안 오래 쉬고 오랜만에 이제 보홀에 갔는데 제가 냄새에 정말 예민해서 향수를 못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에 계속 그 기름 떼는 데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팠는데 저는 풀팩을 너무 꽉 조여서 혹시 머리가 아픈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때 풀팩 교육을 하려고 쇠 풀패를 하나 가져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얼굴 작은 여성인 아이들이 쓰는 용도예요. 내가 혹시 막 살도 찌고 얼굴도 커지고 했는데 내 얼굴 크기에 안 맞게 조그만한 걸 써가지고 혹시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일반 성인들이 쓰는 크기의 쇠 풀패를 썼던 거죠. 근데 입수를 하고서 얼마 안 갔는데 이제 너무 기체가 많이 세고 저한테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또 한번 벗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벗어보니까 이제 좀 덜 두려웠는데 사실 처음에 벗을 때는 이게 마음의 준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마스크 벗고 이런 기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택 교육 받을 때도 수심 50m에서 마스크 막 벗고 그러면 이제 버디들이랑 하는 막 그런 기술이 있는데 내 예비 마스크 찾고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늘 웃으면서 해서 얘 희한하다, 얘 마스크 벗는 거 좋아하는 이상한 변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는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벗을 때 내가 예비 호흡기를 바로 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스크, 예비 마스크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고, 근데 막 그거를 생각하는데 순간 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많이 해본 사람도 두려우니까 이거를 그냥 대충 쓰면 되지, 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공기 고갈 일어나지 않고 물속에서 벗을 일이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교육 안 받고 훈련도 안 해보고 바다에서 쓴다 그러면 전 정말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안 됩니다 여러분. 드라이 슈트를 막 그냥 교육 안 받고 입어서 급상승하게 되거나 갑자기 계속 오는데도 제대로 기체를 못 넣어가지고 나중에 막 온몸에 피멍이 들거나 이런 것처럼 풀패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교육을 받고 쓰면 정말 신세계다. 요즘도 오픈워터 학생들을 교육하려면 제가 풀패 쓰고 교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잔디나 저나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 하려면 일반 마스크를 쓰고 다이빙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일반 마스크가 이렇게 힘든 거였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목도 너무 아프고 약간 숨 쉬는 게 되게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되게 좀 마인드 컨트롤 필요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풀패 익숙해지면 이게 이렇게나 편하고 좋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패를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백업 마스크를 내 손에 잘 닿는 곳에 가지고 다녀야 되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슈트에 바지에 주머니가 있어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바지 주머니 논란. 저는 이제 남자분들이 바지 주머니에 있는 거 입는 거는 뭐 예뻐요, 멋있어요. 근데 제가 투피스로 나눠진 데다가 바지 옆에 이렇게 막 주머니 있고 울룩불룩하고 이게 난 저는 좀 안 예쁘다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주머니가 되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좀 편한 게 사이드라면 사이드는 저희 BCD 뒤에 백에 이렇게 파우치 달 수 있는 그런 링이 있고 그 안에다가 막 SMB랑 이런 예비 마스크랑 그런 걸 막 넣으면 되는데 사이드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좀 애매해지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저는 이제 게이지 다는 골드 스냅에다가 예비 마스크를 같이 걸어서 이렇게 채워 놓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집어서 쓸 수 있는 예비 마스크를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예비 마스크에 김서림 방지처를 해서 가셔야 됩니다. 제가 바다에서 이제 이걸 세 번 벗어봤다 그랬잖아요. 벗고서 예비 마스크를 썼는데 정말 10초에 한 번씩 뿌얘져가지고, 와 그때 정말 그 다이빙 거의 망쳤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께 풀페이스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풀페 교육, 풀페를 체험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을 받으실 분 있으면, 또 저는 풀페 강사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잔니 CD님께 저희가 알려드리는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풀페 교육도 재미있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풀페는 수영장도 하고 바다 교육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송현 씨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다면요, 도움 안 되셨어도 끝까지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